5번 문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기준, 구조에 관한 문제네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때, 한동안은 구조에 관한 문제가 잘안 나왔어요. 2018, 19, 20년 넘어오면서 법 개정된 부분이 많고요. 2020년에도 법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창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많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조건은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고, 여기서 묻는 것은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됩니다. 구조 기술사가 안전 확인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6층 이상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6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안전 확인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도 받아야 됩니다. 특수하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3층 이상의 필로티로 높게 띄어져 있는 경우에도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다, 구조안전 확인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해당이 되고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요. 참 해당 안 되는 게 나머지가 답이 있겠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이건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20m가 아니라 10m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요세 개는 특수하게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는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거 중요도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어느 경우에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대상 건축물에 얘는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좀 강화된 거예요.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잘 포함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나왔으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안 나왔던 문제예요. 신규로 나온 문제입니다. 우선. 6번 문제. 대형 건축물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신청 시에 제출 도서 중에서 설계 설명서에 표시해야 될 사항 중에서 속하지 않는 것은 사전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 설계를 해놓고 허가 들어갔더니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안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미리 사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건물이 건축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인정을 해줄지 안 될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전 신청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도서를 준비하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 이 건축물, 이 대형 건축물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높은, 큼지막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 승인해서 승인 신청할 때 보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공 방법.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냐라는 것은 사전 승인 신청서에 들어갑니다. 사전 승인 신청할 때 시공 방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배치도에라든가 이런 배치 계획도 들어갑니다. 동선 계획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자, 그리고 계략 공정에 대한 계획도 들어갑니다. 공정, 공사의 일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부 구조 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사전 승인 신청한 이후에 사전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본 설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허가를 위한. 그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각 부분의 계획은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뒤로 미루다라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각부 구조 계획은 아니다. 답은 4번. 잘안 나오는 문제예요.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 이 사전 승인 신청에 관한 문제는 수년 전에 자주 등장했던 문제인데, 최근에 잘안 나오는 문제인데 나왔어요. 7번 문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에 관한 기존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요즘 많이 이야기됩니다. 점점 더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 법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축에서의 계획, 뭐 구조, 설비, 시공 다 아마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한두 개씩은 나오게 되겠고요. 설비로 가면은 소화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으로 가게 되면은 범죄 예방에 대한 세프테드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환경 계획에서 안전을 위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안전이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자, 7번 문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옥내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전 회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맞는 내용. 두 번째. N은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단일 구조로 연결을 해야겠죠. 피난층까지 내려올 때 계단이 됐던 승강장이 됐던 엘리베이터가 됐던 쭈루룩 내려와야 되니까 어쨌든 계속 연결되는 단일 구조로 하고 중간에 띄어가지고 옮길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단일 구조로 하고. 세 번째는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 이하로 한다라는 거예요. 피난층이 있는 이니까 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비상 탈출을 하는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나와서 피난층에서 문이 열렸어요. 내가 출입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나가는 거리가 30m 이내로 해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안전 보장되는 거리예요. 이게 맞고. 네 번째는 승강장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며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스모크타워 같은 것들을 두라는 거예요. 배연 탑 같은 것들을 두고 외부로 향해서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배연 설비,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에는 배연 설비는 설비를 따로 둔 거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가 되겠죠. 그때 환기가 된다는 의미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어디에요? 승강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창문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틀린 거예요. 승강장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하거나 또는 창문 등을 설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틀린 거네요. 틀린 거. 답은 4번이에요. 4번. 외부로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하는 창문이라든가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답 4번이었고요. 8번 문제가 아니라 한번 참조. 어려운 부분이니까 또 보는 겁니다. 참조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예요. 하얗게 표시된 부분 조금씩 있죠? 이 부분이 그냥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됩니다. 잘 한번 받으면요.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승강장은 당연 내화구조 바닥이라든가 벽 구획.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갑종 방음으로 설치를 합니다. 승강장의 출입구는 단 피난층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즉 피난층 같은 경우에는 갑종 방음으로 반드시 설치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멋, 별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대 또는 외부로 향해서 열 수 있는 창문이라든가 자 배연 설비 설치할 거 되어 있어요. 이게 답이었잖아요. 네 번째는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감 재료는 당연 불연 재료입니다. 그리고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 전원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예비 전원. 그 다음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라든가 공지로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 거리는 30m. 이게 다예요. 이건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승강로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게 다 여기서 섞어서 나옵니다. 잘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